궁금한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핫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한마이라고 불리는데 과연 지휘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포즈가 뭐가 있을까요? 아, 지휘자 한마이. 네, 와우. 뭔가 그 지휘를 하는 느낌인데요, 지금도 진짜? 네. 오, 감사합니다. 배우 송재림 씨였습니다. 다시 했던 모습을 보여주셔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뒤에 T자 자리로 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오른쪽 봐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바이올리니스트를 맡으셨잖아요. 뭐 그런 약간 시그니처 제스처가 있을까요? 오, 바이올리니스트. 그다음 바네사 메이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트 깜찍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우 박지연 씨였습니다. 네, 밑에 T자로 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포즈 취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가운데 해주시고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셋,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핫마이와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어떤 케미가 있을까요? 약간 지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 네, 어떤 지휘입니다. 네. 무엇을 지휘하고 있는 것인지. 네, 지휘하지 마! 이런 느낌 같은데요. 이번에 또 훈훈하게 두 분도 역시 하트로 이렇게 같이 반반씩. 네. 손 하트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두 분 그대로 무대 위로 계시고요.